안녕하세요. 행복꽃 순재입니다. 오늘은 또 아주 날씨가 또 더울 정도로 햇살 있을 땐 더울 정도로 그랬네요. 하루 종일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래가면서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. 저희 집 진달래는 지금 이런 상태. 다 활짝 폈어요, 그죠? 근데 아마 산에 있는 진달래는 다 피지 않았을 거예요. 얘는 일반 진달래가 아니라 제주 털 진달래라고 해서 키가 많이 크지 않는 그런 친구입니다. 영추나는 이제 한 달 되니까 꽃이 다 됐어요, 그죠? 그리고 요거는 아게보 지손인데 꽃대가 올라오고 요즘 계속 이 명자꽃 월동 제가 겨울에서부터 계속 그 추위에도 한 송이씩 피어 있다고 제가 영상 보여드렸거든요. 요 친구 아니고 요 아이가 1월 달에도 계속 한 송이씩 꽃이 피고 있었어요. 12월부터 꽃몽우리가 이렇게 하더니 그 애가 이 친구는 정말 월동 잘 됩니다. 저희 집에서는 요 화분 상태, 요런 화분 상태 있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밖에 있었던 그런 친구이거든요. 저는 명자를 정말 신경 쓰지 않습니다. 분갈이도 잘 하지 않고요. 작년에 분이 깨져가지고 요 아이는 분갈이 했고. 뿌리 상태를 보니까 명자가 잔뿌리가 많이 나는 그런 아이는 아니더라고요. 이런 아이는, 분갈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월동도 아마 저기 중부지방에서도 추운 지역에서도 잘 될 거라고 봐요. 그런데 워낙에 이제 좀 화분이 좀 작으면 조금 뭐 또 그거는 또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. 보시면 그 우린 너무 조금 예쁜 꽃을 조금 관리하려고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조금 수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. 네, 가끔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꽃을 보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? 제가 오해를 좀 하나요? 와, 오늘은 요 당국 이 아이가 예쁘게 이렇게 좀 피었습니다. 그동안 또 안 예뻐져서 그랬었는데 여기 봄맞이 꽃 계속 오고요. 오늘은 또 날이 덥고 해가 뜨거워서 오늘 또 뜨거워서 화분을 조금 옮겼습니다. 꽃핀 친구들 요 친구 현관 옆에 있었죠. 요 친구 현관 옆에 있었는데 이 마당 아래로 내려왔습니다. 요 가고수 행초도 내려왔고요. 몇 개 요거 말발돌이는 그 또 물이 저쪽에 있었는데 저 도리수 밑에 끝에 있었는데 지금 저 햇빛 있는 곳 있죠? 햇빛 쪽 끝나는 지점 저기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물이 없어서인지 엊그제 다들 저기 비 맞고 다 물 안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이 친구 물이 없어서인지 왜서 그런지 조금 햇가닥 시들해서 있어가지고 물을 준 뒤에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. 지금 이 친구도 꽃몽오리가 많이 보이죠. 요 친구를 이쪽으로 옮겨오고 그 말라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올라오는 그 친구를 저쪽으로 옮겨줬습니다. 여기 노란 가고소 행초도 이제 꽃이 피어주고요. 이 깽캥이 풀은 벌써 꽃이 다 된 것 같아요. 잎사귀가 많이 무성하고 여기는 또 앵초들이 이거는 우리 토종 앵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토종 앵초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요 친구도 또 뭐가 이게 토종 앵초하고 민백미 하얀색 꽃피는 그 친구가 두개 이렇게 같이 심어져 있거든요. 그렇게
심어져 있습니다. 올라오고 있어요. 오늘도 예쁜 하늘바람꽃 보고 가겠습니다. 자, 댓글 중에 하늘바람꽃 그 자리에 두면 올라오나요? 이런 댓글 있었어요. 네, 썩지 않게, 여름에 썩지 않게, 썩지 않으면 물이 많아가지고, 물이 많으면 뿌리가 썩잖아요. 그런데 물 관리 잘 하셔가지고 썩지 않으면 올라옵니다. 꼭 해야 하나, 반드시 해야 하나요? 아니요, 그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, 뭐 꼭 해야 한다, 그거는 없어요. 그냥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고 편하고 그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저는 알뿌리를 캐서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알뿌리 친구들 대체적으로 안 캐고 화분 상태 그대로 두거든요. 그런데 요 친구는 요 하늘바람꽃만 그전에는 모아놨었어요. 왜 화분 하나에 하늘바람꽃만 심으니까 굉장히 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요 진달래 화분 밑이 조금 허전해가지고 요번에 요 진달래도 말라서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. 이 친구가 원래 꽃봉오리가 있었는데 꽃은 안 피고 아까 저 친구가 꽃 피고 요 친구 꽃봉오리는 다 그래서 줄기도 이래갖고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때 또 잎사귀는 올라와서 죽은 것 같진 않아요. 이렇게 아이가 죽으면 죽었으리라고 생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 친구를 심어 준 거예요. 화분 아래까지는 안 내려갔잖아요. 한 화분의 위쪽 3분의 1, 2 절반 이상으로 이 친구를 올려주면 화분 아래쪽으로는 물이 채어 있어도 위쪽에 마르면 괜찮아 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 흙도 위에만 이렇게 굵은 게 아니라 아래쪽도 대체적으로 굵은 보습력이 있는 그런 흙입니다. 그래서 알뿌리 관리 그냥 무엇이나 꽃 키우는 데는 뭐 꼭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하시기 편하신 대로 참고하셔가지고 캐도 되고 안 캐도 되고 예 그건 그렇습니다. 저는 알뿌리도 대체적으로 그 다 캐가지고 관리 못해서 캐도 관리 못하고 그래서 어차피 화분 그대로 다 두는 편이에요. 또 그리고 이렇게 또 보면은 예쁘게 꽃보기 위해서 뭐 청아지손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꽃인 거 잘라줘야 되나요? 이것도 꼭 잘라주지 않아도 됩니다. 이것도 그냥 그 키우시는 분 마음이에요. 뭐 좀 나는 좀 너무 지저분해서 싫다 그러면 잘라주고 또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냥 자르지 않고 키우면 됩니다. 저도 그전에는 좀 깔끔하게 좀 뭐 이런 거 해서 한때는 또 다 자르고 잘라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요즘은 꽃이 씨앗을 받기 위해서 잘라주지 않고 그냥 꽃 피면 피는 대로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키우고 있습니다. 조금 뭐 깔끔한 미관상의 조금 그런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꼭 해줘야 한다 반드시 뭘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. 그냥 본인들이 하시면서 그냥 집사 맘입니다. 키우시는 분 마음대로 하세요. 요즘 그 유튜브에서 그냥 영상 만들기 위해서 소재거리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다 어떤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시고 좀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.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. 네, 여기는 호주매화가 이제 겹꽃이 흰색 이 친구가 제일 늦게 와서 온실에서 제일 있다가 온 친구라서 저희 집 호주매화 호꽃은 겨울에 계속 꽃 보였었죠? 12월부터 1월달, 2월달 계속 베란다에서 꽃 보던 친구는 지금 다 끝마무리가 되어 갑니다. 원래 그게
호주매야 꽃 보는 순서예요. 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가게 되면 요 겹꽃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. 요 겹꽃, 요 색도 있고 여기 이렇게 또 빨강도 이제 겹꽃을 보는 시기예요. 그래서 요 겹꽃이 다 져가는 요거 다 져가는 그런 상태. 4월 달 이제 지금 4월인데 이제 4월. 아무튼 또 제일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애가 호주매화라고 또 다른 아이가 있어요. 여기 이렇게 봄맞이 꽃 오늘 또 예쁘게 보고요. 오늘은 바람이 없어요. 오후인데도 바람이 없고 온화하고 참으로 좋은 날씨입니다. 데려온 지 얼마 되가나요? 요 친구 요 캄파놀라 겹 캄파놀라 지난 비올때 분갈이를 해줬거든요. 저는 봄에 이렇게 분갈이 안 하고 있다가 그 비가 오는 그 예보를 듣게 되면은 그때 비가 그럼 흐린 날도 되고 비도 오잖아요. 그러면 분갈이를 해줘요. 이 친구 그냥 분만 바꿔줬어요. 흙이나 뭐 이런 거 털지 않고. 그랬더니 지금 벌써 이렇게 보면 올 때는 좀 여린여리 좀 그랬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탄탄해졌어요. 아주 탄력이 생겼어요.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으면서 그냥 햇볕 보고 바람하고 하니까 탄력이 생겨가지고 근육 좋은 아이처럼 그렇습니다. 올 때는 안 건강했는데 건강해졌어요. 그리고 요 아이 같이 왔잖아요. 방울철쭉. 데려올 때이 아이도 그냥 또 색감이 우리 집에 와서 데려올 때 올해는 이렇게 예쁜 색감 안낼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또 며칠 햇빛 보고 바람 쐬고 그랬더니 이렇게 또 예쁜 색감을 아주 내서 빠글빠글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집에서 원래 기존에 있는 친구는 지금 이제 꽃몽우리가 올라오고 있어요. 네,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. 이메리스와 춘절곡 상태 보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